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 기입니다. 닌텐도 스위치는 2017년 3월 3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출시된 지 4년이 지나고 닌텐도 사장 후루카와 춘타로가 니케이 비즈니스와의 인터뷰 도중 닌텐도 스위치의 수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콘솔이 점점 나이가 들어 5년이 되면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큰 주제가 됩니다. 라고 후루카와가 말하며 스위치를 꾸준하게 사용해온 사용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니케이 비즈니스는 후루카와에게 지금 떠돌고 있는 스위치의 차기작에 대한 소문에 대해 묻지는 않았지만 닌텐도가 새로운 하드웨어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혁신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쪽으로 흘러갔고 이에 닌텐도는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콘솔의 수명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후루카와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에 스위치는 전체 수명의 중간 정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스위치는 전통적인 홈 콘솔이면서 동시에 휴대용 게임기이기 때문에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 더 많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수명을 더 길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하드웨어 개발 기간에 대한 질문에 후루카와는 우리는 항상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후루카와에 따르면 닌텐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팀은 같은 건물에 있어 새로운 답을 찾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원활하게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콘솔을 출시하기 위해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 개발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지 아닌지는 그 물건이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치는 출시 후 크게 성공했지만 후루카와는 이에 만족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가 말하길 현재 스위치의 매출은 매우 호의적이며 성과도 좋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히트와 상관없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관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업이 부진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를 포함해 우리 회사 사람들은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후루카와에게는 매년이 살거나 혹은 죽거나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객에게 새로운 놀라움을 주어야 돼. 언제든지 우리의 존재는 모호해질 수 있어. 저는 항상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정리하자면 닌텐도는 지금 스위치의 수명에 관련해 새로운 기기를 출시할 때가 되었다는 주변의 압박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닌텐도에서는 지금도 판매가 잘 되고 있고 굳이 새로운 콘솔의 출시 소식이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스위치 나옵니다! 라고 하면 누가 마리오 스위치, 몬스터 헌터 스위치를 사겠습니까? 아마도 닌텐도의 입에서 새로운 콘솔의 출시 이야기는 가능한 한 최대한 늦게 나올 겁니다. 사실 내일 출시한다고 하면 오늘 말하고 싶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블룸버그에서 삼성이 닌텐도에 7인치 OLED 패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6월에 만들기 시작해서 7월에 조립업체로 넘어갈 것이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삼성에서 제조 스케줄이 유출된 듯 보입니다. 이 때문에 스위치 차기작의 제조가 올 여름에 시작될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언제 출시된다는 거냐? 자, 여러분이 닌텐도의 사장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지금 물건이 너무 잘 팔리고 있는데 같은 라인의 신제품으로 더 좋은 걸 지금 출시하시겠어요? GTA5도 그렇지 않습니까? GTA5가 2013년에 나왔는데 출시된 해를 제외하고 작년 2020년에 가장 많은 수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락스타에서 GTA6를 서둘러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GTA5의 판매가 부진했다면 어서 GTA6를 만들어라! 라고 개발자들을 쪼아댔을 겁니다. 그리고 OLED는 LG지 그러니까 저 소식 가짜야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것은 TV 이야기입니다. 삼성의 아몰레드가 OLED의 일종이고 2013년에 삼성에서 첫 OLED TV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연한 OLED 디스플레이 역시 삼성이 만들고 있고 구글과 샤오미에서 나올 폴더폰에도 삼성이 OLED 디스플레이를 넣을 예정 같아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위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스위치 프로, 슈퍼 스위치가 올해 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했듯 닌텐도 스위치가 차세대 콘솔 PS5, 엑스박스 시리즈에 출시해도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잘 팔리고 있는데 닌텐도에서 서둘러서 스위치 차기작을 내놓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삼성이 주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여름에 제작에 들어간다고 하니 그 다음은 닌텐도에서 결정해서 출시를 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짜장면도 아니고 뿌를 일이 있어 뭐가 있어. 하지만 아무리 스위치가 잘 팔린다고 해도 닌텐도가 스위치 프로를 만든 후에 창고에 박아놓겠습니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만들고 준비해서 연말 전에 물건이 완성이 된다면 닌텐도 입장에서 게임 시장에서 가장 핫한 시간, 연말 시즌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되어서 제작이 늦어진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내년으로 출시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요즘 닌텐도를 보면 말을 빙빙 돌리면서 한마디라도 안 하려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 스위치 프로 출시할 생각 없다 라고 말할 때도 가까운 미래에 더 좋은 사양의 스위치 출시 예정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만하면 오해 소지가 없겠죠? 제가 닌텐도 사장이라면 지금 아마도 아 스위치 프로 괜히 준비했어. 코로나 때문에 스위치가 이렇게 잘 팔릴지 누가 상상이나 했어?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저도 스위치 프로가 나오면 1등으로 살 겁니다. 아시잖아요. 저 스위치 좋아하는 거.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닌텐도 스위치 프로가 4K를 지원하네, 디스플레이가 커졌네 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스위치 그래픽 보면서 좋아했나요? 제가 스위치에게 바라는 건 처리 성능입니다. 처리 성능! 좋은 칩에 빠른 SSD 같은 거 넣어서 제발 제 인생에서 로딩 시간 좀 없애주었으면, 저 샬롯이랑 둘이 플레이할 때 렉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크치크치크 기이야.